안녕하세요. 바오쌤입니다. 2023년 9월 4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 서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 3학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. 월요일 1시부터 3시까지 라인댄스 수업 마치고 집으로 바오쌤이 농원 시골집으로 들어오니 배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. 이게 정식한 지 15일이 되었는데요. 살찐 게 안 주고 키우려고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벌레들의 밥이 되었습니다. 이게 살릴 수 있을까요? 못 살릴까요? 일단은 제가 살충제를 주기로 하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살충제를 뿌려줍니다. 여기에 보면은 벌레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잡으려고 그래도 잘 안 보여요. 이게 하나하나 줄기만 남겨놓고 다 갉아먹었는데 이게 어디에 숨었는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줄기만 보입니다. 이렇게 벌레는 보이지가 않아요. 어디에 숨었는지 다 갉아먹고 어디로 도망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조그만 벌레들이 있네요. 아주 완전 작은 벌레들이 이렇게 들춰보면은 작은 벌레가 있어요. 그 벌레가 밤새 퍼먹고 그런 것 같아요. 와, 벌레 잡아주려고 그러니까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,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살충제를 뿌려주겠습니다. 살충제 없이 키우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. 이쪽으로 보면은 이게 다 살충제 하나도 안 주고 키우는 건데요. 바오세미 농어는 보통 살충제를 안 주고 제가 무농용으로 모든 거 다 키우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살충제를 주겠습니다. 딸리아 꼭 보세요. 무편집으로 영상 올리면서요. 오늘은 김장배추 모종에 살충제 준날 하고 인증샷을 남깁니다. 이게 나중에 김장할 때 90일 배추로 키울 건데 살까요? 죽을까요? 나중에 보면 압니다.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 3차 모종 항암배추로다가 황금배추로다가 70개 다시 심을 겁니다.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나? 거의 200개 정도 심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영상을 마치면서 바오세미 농원에는 심어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작두콩이고요. 그리고 참외도 주렁주렁 열렸답니다. 이거는 참외이고요. 참외.